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9페이지부터 해나가십니다. 9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저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에 광역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광역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광역계획권 어디에 광역시설을 설치해 나갈 것인지 계획 잡아주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공법은 항상 공부하시는 게 대상과 절차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광역계획권이고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누구이다? 국도입니다.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것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부하시는 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인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민간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행정청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저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아야 되거든요.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보시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것도 여기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함께 다 나가십니다. 우선 양가를 1번 찾으셨죠?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입니다. 그리고 우선 동그라미 1번을 보십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라는 것 확인하시고 우선 박스 보시니 광역계획권의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박스 세 번째 줄에 광역계획권이 도래 도에 관할구에 속해 있는 경우는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광역계획권입니다. 여기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인데 우리 지방도의 반대가 국도지 않습니까? 뭐 일본 국도. 그래서 국도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세종시가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에 공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리가 약해가지고 그 공주 옆에 만약 홍성군이 있다면 도시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집행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잘 수립되기 위해서는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발전 방향인 도시군 기본 계획을 잘 수립하면 됩니다. 대신 공주시를 성장 발전시키는데 홍성 쪽으로 도로를 연결하거나 새로이 지하철을 만들고자 하면 공주시장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인접한 도시군에는 권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신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시장 군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홍성군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데 홍성군수가 동의하면 문제없지만 이쪽에 도로를 만들게 되었을 때 공주의 차량들이 홍성에 넘쳐나서
교통체증을 야기하게 된다면 홍성군수는 도로 연결을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주시장은 공주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여기 공주와 홍성은 충청남도라고 하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공주의 성장 발전을 위해 둘의 상급 관청인 공통된 상급 관청인 중남도지사에게 홍성과 공주 연결하는 도로 만들기 위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달라 요청하고 그게 타당한 판단하면 중남도지사는 이 두 도시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광역 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는 곳이 같은 도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도지사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시가 이번에 성장 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대전 연결하게 되는 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는 세종시에 연결될 지하철을 공주까지 연장시켜달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공주의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공주시장은 도로 또는 지하철 설치를 세종시장과 대전시장이 동의한다고 하면 충분히 연결할 수 있지만 만약 반대를 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이 공주는 충청남도에 속해 있고 세종시와 대전광역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거든요. 이들의 공통된 상급관청은 충남도지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는 곳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특광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공통된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런 광역계획권 지정을 보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둘 이상의 시군이 같은 도에 속해 있다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대전 가보시면 대전에는 여러 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 서구와 대전 중구에 걸쳐 새로 지하철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 대전 서구와 대전 중구를 대전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는 도시이다 아니다. 우리 대전에는 대전시가 하나의 도시이지 대전 서구가 또는 대전 중구가 도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 대전시에는 이런 도로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대전시장이 알아서 하면 되지 둘 이상의 서구, 중구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정리하실 것은 현재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이지 서울특별시장과 대전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이다 아니다. 이들은 광역계획권 지정자 아니죠. 세종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은 특광시군을 말합니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도로 설치하거나 지하철 설치할 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한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신의 관할 구역은 도시 하나이기 때문에 공통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상급관청 아니죠. 현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만? 국도만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는 건 잡아주셔야 됩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오직 국도만. 그러면 달리 이런 표현을 달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이다 아니다. 지정권자는 오직 누구만? 국도만.
이해되시겠습니까? 안되면 외우기라도 해주십시오. 안되면 다음번에 문제 볼 때 이 문제를 또 한번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국토만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국토 대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면 시도지사와 시장 분수에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11페이지에 양가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수립 이후 승인 신청이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협의 심의 묶어놓습니다. 협의 심의 묶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고자 한다면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한 이후에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한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 심의는 광역도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절차라는 것 파악해 주시고 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협의 심의 절차가 거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후 심의 거칩니까? 협의 심의는 계획 승인할 때 필요한 절차이고 계획 승인할 때 필요한 절차이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에는 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해되신 다 이해되신 상태인데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치가이십니다. 그분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모여 만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현재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시와 충청남도 공주에 걸쳐 새로 도로를 만들게 되었을 때 그 세종시와 공주시에는 이미 관할 관청이 있거든요. 세종시의 주인은 세종시장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중앙집권제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마음대로 뭔가 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뭔가 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의견 물어봐야 된다? 세종시의 주인인 세종시장의 의견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세종시와 충청남도 공주를 연결하게 되면 그 충청남도 도지사 그리고 공주시장의 의견 듣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들은 후 뭐하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는데 만약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 협의 심의 절차가 거친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협의 심의는 광역도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 나올 게 있다면 저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9페이지에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양가로 1번 바로 밑에 나오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 분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봐주셔야 됩니다. 표로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의사, 시장 분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 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뒀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광역도시계획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우리 동그라미 3번 별표 2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찾으셨죠. 그리고 두 줄 밑에 손가락질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돼 있는 것. 보시니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해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쿨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스쿨존은 장소에 관한 개념인데 이 장소에 관한 개념을 광역계획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소는 특별한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 전반에 걸쳐 장소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는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에는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개발 계획은 반드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해야 한다. 계획 나오면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반면 지역, 지구, 구역 이 말 나오게 되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인문 사회과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원칙이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나오는데 여기 장소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지정할 수 있지만 딱 세 가지 경우에는 예외 조건이 붙게 되면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으로서 연안 침식지역 땅이 자고 나면 바닷물에 조금씩 깎여나가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한 곳과 최근 10년 사이에 2회 이상의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면 그러한 조건 달린 곳은 방제지구의 지정명령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답니다. 그냥 방제지구는 지정할 수 있다인데 연안침식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인명피해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했다면 방제지구의 지정명령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험 볼 때까지 10년간 절친 이름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절친 이름은 정택입니다. 정택이랑은 몇 년 친구다? 10년 친구입니다. 시공록이란 날 기억나십니까? 시공록 하면 얼마? 우리가 함께 봐주신 사람들 중에 우리 공법에서는 도시계획에 따라 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30만 제곱미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30만 제곱미터가 빈번하게 반복되게 되는데 저 30만이라고 하는 면적은 몇 명 살 수 있는 공간이다? 만 명. 만 명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택, 시, 공록 30만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20% 이상의 개발 행위 허가 건수 그리고 20%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게 되면 이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원래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지만 저 20%란 말 보게 되면
20% 이상이란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고려시험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연안침 시역과 최근 10년 사이에 2회 이상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방재지구 지정 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로 30만인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20% 이상이나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고려 지정 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장소와 관련된 예외입니다. 이 세 가지 뺀 나머지는 지정 할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딱 한 개 예외가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성장관리방안은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작년에 개정된 게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되어 시험에 나올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 부분 또는 이 성장관리계획이 필수적 수립대상이다, 임의적 수립대상이다. 예외면 내는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은 수립할 수 있다입니다. 얘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사실 작년에 조정대상지역과 관련되어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면 그것은 장소에 관한 개념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장소에 관한 개념 넣으면 끝에 할 수 있다는 말이 연결되어야 되지 하여야 한다는 말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해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외우는 쪽으로. 다만 지금 우리가 봐주실 것은 광역계획권은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장소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 임의사항이고 광역도시계획.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박스를 보시게 되면 1번 시장 본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 권은 같은 도의 둘 이상의 시군이 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고 이런 경우라면 시장 분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합니다. 4번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한 것이죠. 그때는 누가?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2번, 3번을 먼저 보십니다. 도지사가 시장 군수와 공동 수립 가능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원해놓습니다. 시장 군수와 도지사는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원해놓습니다.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았다면 도의사가 답답해서라도 대신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 거쳐 협의 동원해 놓으시고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원해 놓습니다. 협의 거쳐 요청했다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찾으셨죠? 5번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가계획 추천업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동원해놓습니다.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원해놓습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상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끝나셨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대상은 어디만?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고 대전시장인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만? 국도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재 광역계획권 지정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하철 연결할 필요가 있다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충청남도 공주와 홍성에 걸쳐 도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도의사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을 지정했다고 하면 둘 이상의 시군과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관청은 도의사 시장 군수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관할 관청인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법과 관련되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기간은 2년 아니면 30일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특이하게 3년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원래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외는 각각 몇 개이다? 3개라고 해주십시오. 아까 3개라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3개를 안 지켜져 있습니까? 예, 각각 예외는 몇 개이다? 3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이내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다면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을 대신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예외적인 상황이 4개였다고 하면 3년이 아니라 4년이었습니다. 5개였다면 5년이었습니다. 공법에서는 가장 빈번에 나오는 기간은 뭐다? 2년짜리거든요. 예외가 각각 몇 개이기 때문에 예, 법제처에서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듭니다. 원래는 다 2년으로 쫙 깔다가 아 예외가 3개나 되네 해서 3개, 3년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몇 년? 3년 내. 예외가 3개이기 때문에 3년 내 승인신청 없었다고 하면 누가? 국토가 광역도시계획 대신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면 단독 수립하는 게 곤란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나 또는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매립장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 쓰레기 매립장을 관할 구역에 만들게 된다면 그 세종시장님은 다음 선거 때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부담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 그래서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단독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에 서울로부터 목포까지 KTX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KTX 노선이 무안공항 지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무안공항에 KTX역이 지나가게 되면 이 무안공항은 활성화되겠습니까? 제자리이겠습니까? 전 제자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인천국제공항에도 KTX 드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운행 안 하던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약간 예산 나라 살림이 넉넉해가지고 형편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연결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이거 만든다고 해서 무안공항이 활성화되겠습니까? 대종시에서 여기 가실 겁니까? 인천 가실 겁니까? 저 아침마다 또는 전에 올라갈 때 보니까 공항버스 기다리시는 분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역시 세종시가 잘 사는 동네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이런 KTS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만들어지게 된다면 지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자신의 관할 구역에 정찰력을 딱 하나 만든다? 여러 개 만든다. 여러 개 만들게 되면 그것은 지하철이 되는 것이지 KTX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기억하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은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하거나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이죠. 예외 몇 개이다? 세 개라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입하는 것도 각각 3개인데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몇 년? 3년 내 승인신청 없었다고 하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와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요청이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공동 수립이지만 협의란 말이 붙어 있다면 그때는 도의사 단독 수립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협의 거쳐 요청하는 때 도의사 단독으로 수립하는데 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외적 광역도시계획 수립에는 있다 없다. 이거 들어가면 4개가 되어립니다. 이게 들어가면 4개가 되어립니다.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것, 장관이 수입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2003년도에 제정되었는데 2003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예전에는 중앙 직권제였다가 지금은 지방 분권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과거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던 것을 지방 분권 시대에 걸맞춰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도의사가 협의 거쳐 요청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방 분권에 순행하는 조치입니까? 역행하는 조치입니까?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애써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옮겨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포기하여 중앙에 다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두질 않습니다. 반면에 시장군수의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단독 수립하는 것은 얘도 지방자치단체이죠. 지자체가 못하겠다는 것을 같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것은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얘는 인정하고 있지만 시도의사가 협의 거쳐 요청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구분하실 것은 현재 국토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몇 개씩? 세 개씩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기 3년과 요청이라는 걸 빼면 장관은 국가계획 도의사는 협의 거쳐 요청한 때 단독으로 수립한다는 걸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거 살펴보셨습니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그냥 확정 수립하는 것입니까? 승인 받아야 됩니까?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때는 국토교통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은 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된다?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그 시장 군수가 수립한 광역계획권은 도의사가 지정했죠. 그래서 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도의사가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되고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국토. 국토가 뭐하는 자입니까? 승인권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지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것을 도의사가 대신 수립하게 되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시오. 회사에 사업계획서를 직원에게 시켰는데 그 사업계획 작성을 직원이 제때 안 했다고 하면 사장이 직접 사업계획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만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추진했을 때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했는데 승인권자였던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을 때 그 계획을 장관에게 따로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이때는 승인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내에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없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그 말로 하면 틀립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도지사가 원래 승인권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장관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2번, 3번 묶어 놓은 곳에 2번, 3번 묶어 놓은 곳에 장관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장관의 승인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묶인 곳에 이렇게 수립된 광역도시 계획은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기초조사 차시였죠. 그냥 보십니다. 그리고 공청회 찾았습니다. 여기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가로 해놓습니다. 의견 청취한다. 그리고 의견 청취란 말이 있는데 그냥 지방의회라고만 적어놓습니다. 지방의회라고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협의 심의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봐주십니다. 지금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지도이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장소에 관한 개념은 항상 할 수 있다. 계획 수립은 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장관의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만큼은 얘를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것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시도의사가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되고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같은 충청남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했기 때문에 누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면 도의사의 장관에 각각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그리고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수립이 이들이 공동 수립하게 되지만 각각 예외 몇 개씩 세 개 존재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수립하게 되면 구체적인 수립 절차에 관한 사안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경제계획이겠습니까? 국방계획이겠습니까? 토지계획이겠습니까? 그냥 경제계획이겠습니까? 토지계획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마음 편하시죠? 토지계획. 만약 경제계획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충분히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거주 형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다니실 때 국민학교 다니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조사에서 뭔가 적어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학생과 관련된 개별 조사지에 필요한 기초 자료듯이 토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땅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것 나는 본 적 있다 없다. 아, TV 드라마에서라도 본 적 있으십니다. 그 측량하는 것을 뭐라 한다? 기초 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남일 때 기초조사 작년에 했거든요. 지하철 만들고 세종역 만들려고 기초조사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동네는 투자할 사람 다 투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기초조사를 통해 지하철을 설치하는 것이 지하철 설치할 장소가 어디인지 파악했다고 하면 그 지하철 설치와 관련되어 주민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런데 현재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법과 공람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TV에 공청회 개최하는 걸 보게 되면 연단에 전문가 몇 분 앉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공청회 형태입니다. 반면 공람은 공고하고 열람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선거 치를 때 선거인 명부 열람하라고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투정 당시에 다양한 서류를 비치해놓고 그 서류 보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하라. 그게 뭐다? 공람 방법입니다. 우리 공람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법상 딱 세 개 있습니다. 그 세 개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하는 것은 총 몇 번 있다? 세 번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항상 공람 절차입니다. 이걸 잘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공법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오늘 이런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공청회 개최하게 되면 이 자리에 모이기 위해서는 미리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청회 개최와 관련되어서는 14일 전에 공청회 한다는 것을 미리 신문에 광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공람은 선거인 명부 열람하는 것을 공람이라 표현하는데 공고가 중요하겠습니까? 열람 기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열람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열람 기간은 기본이 14일 이상입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공청회건 공람 절차이건 기본 날짜는 며칠이다? 14일. 저 14일 대신 7일, 10일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14일보다 짧은 기간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 생각하시고 나중에 열람과 관련되어 30일 이상을 세 군데에서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열람 기간은 기본적으로 며칠이다? 14일. 공청회 14일 전입니다. 그리고 공청회 하는 것은 딱 몇 번? 세 번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공청회 개최한다? 틀립니다.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만 공청회,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한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 의견 청취 이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주된 목적이 대전과 세종신결하게 되는 지하철 설치가 목적이라면 그 위치가 어디가 타당한지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초조사입니다. 여기 종촌동은 지하철 진행한다는 이야기 없으시죠? 대신 저희 도람동 아니면 정부종합청사에서 둘 중에 하나가 핵심 노선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시민을 위한 도시입니까? 공무원을 위한 도시입니까? 예, 그래서 다른 도시와 달리 세종터미널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리는 게 아니라 청사 앞에서 다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이 저기 상업지역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기 행정청 있는 쪽으로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걸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렇게 지하철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내가 공무원 아닌데.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할 때, 공청회 가져갈 때, 그때 계란이나 토마토를 준비해서 가시는 겁니다. 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할 필요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스통은 들고 가지 마십시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에서 지하철 노선과 관련된 내 의견을 정당하게 제시하게 되고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를 반드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시길 국가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지자체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뭐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절차는 광역도시계획, 특히 광역도시계획의 목적인 광역시설 설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진행한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승인 신청하게 되고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장관은 지방행정청이다, 중앙행정청이다. 중앙이기 때문에 그 관할에 걸맞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도의사는 지방자치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이란 말 빼버리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철이 들어가게 되는 금남일대는 현재 농지 아니면 산지이거든요. 저 농지와 산지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땅주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농지인 경우는 농림부 장관, 산인 경우는 산림청장이 관할 관청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 산지는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보전 목적이다. 보전 목적입니다. 특히 식량 자급자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농지를 갈아엎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고수를 했을 때, 그 고수를 만들 때 많은 농지를 희생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이 참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대신 고수를 만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2차 산업국가로 전환되다 보니 그 외에는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대신 2차 산업이 실패했다고 하면 도로 만들면서 농지 훼손한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까지 욕했을 겁니다. 아마 시대를 보는 안목에 있어서 그런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농지와 산지를 보존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이거 없애버리고 도로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관계 행정기관과 의견 교류해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협의라 표현합니다. 결국 이러한 협의 절차는 공익성에 대한 타당 등을 검토하기 위한 필수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심의와 관련되어서는 규모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만 명이 거주하기 위한 땅의 면적은 얼마 필요하다? 최소 30만 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지하철 하나 만드는데, 지하철 만드는데 그 지하철 용지면 한 100이면 충분한데, 100이 아니라 1000 또는 만을 산재용지 없애버리고 지하철 용지를 확보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빈 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대규모 예산을 함부로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규모가 부당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허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측정한지 검토하기 위해 진행한 절차가 심의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세종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남 도청 어디 있는지 관심 없다.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포 신도시의 경우에는 내포 신도시 만들 때 홍성군이 아닌 홍성시로 바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포 신도시에는 신시가지 외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도 함께 조성해야 하는데 이 산업단지가 10년 전에 조성하고 지금까지 미분양 사태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되어서는 그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해서 개발사업 해야 되지, 만약 일부만 공장 들어가고 일부가 빈 땅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이것 여러 가지 시한상이나 비용 부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 만들어졌는데 딱 10세대가 입주했다고 하면, 1000세대 만들어놨는데 10세대 입주했다면 그 아파트는 유령 아파트이지 사람 사는 아파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 사업은 너무 부당한 규모이죠. 그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협의는 이번에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심의는 규모가 적정한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얘는 광역시설 설치하기 위한 가능성 타진하는 것입니까? 타당성을 타진하는 것입니까? 타당성을. 그래서 여기 조사는 어디에 설치하는 게 최선인지, 그 지역의 동네 주민들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래서 원래 우리 경부선이라고 하는 철도가 원래는 공주 지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외정 때 서울과 부산 연결하는 철도는 원래 공주 지나기로 하긴 했거든요. 공주에 계신 유생 어르신들께서 결사 반대하다 보니 제전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외정 때도 했던 주민 의견 청취를 지금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싹 무시한다. 그래도 안 통하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것이고요. 그거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코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광역설의 설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절차이고, 이러한 절차는 누가 한다? 소유권자가 진행하는 겁니다. 반면에 협의와 심의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공익사업에 부합하는지, 규모가 맞는지, 그리고 승인하게 되면 이 협의 심의에 대해서는 누가 진행한 절차이다? 승인권자가.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해야 된다? 맞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틀립니다. 승인 시에 필요한 절차는 협의 심의. 협의 심의는 누가 하는 것이다? 승인권자인 국토가. 반면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인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수립권자.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지도이사, 시장, 공세였습니다. 그 수립권자가 수립시에 하는 절차이지 승인권자 진행한 절차 못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게 있습니다. 공고열람이라는 말 찾으셨죠? 공고열람이라는 말 찾으셨는데 그때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한다. 30일 이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짧게 보여주고 말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기간 며칠 이상? 30일 이상이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시면 광역도시계획은 무사히 끝난 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공청의 비교란 말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14일이란 날을 내가 기억하면 이거 볼 필요 없고요. 공청회 개최하고자 한다면 며칠 전에 공고한다? 14일.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나는 꼭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시면 봐주십시오. 예, 저를 신뢰하시면 보지 말고 신뢰 못하겠다 싶으시면 그때는 꼭 봐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도시군 계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